What is the first thing that draws your attention to a person? 사람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거. 나는 인성을 골랐어. 인성. 나는 상대방 이제 만약에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뭔가 어른들한테 좀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거나 그런 걸 좀 못 봐. 그래서 나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인정인 것 같아요. 저는 공감대, 같은 공감대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말이 잘 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같은 공감대. 저도 같은 공감대를 선택했습니다. 오, 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먼저 말을 많이 편하게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뭐 형이 말했던 것처럼 뭐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오케이 그러면 체크. Which physical features do you observe first in a person?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신체 부위. 신체 부위. 와우. 전 정확히 있어요. 저는 미소. 미소. 네. 오. 이유가 뭐죠? 첫인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첫인상에서 오는 그 환한 미소가 나는 중요한 것 같아서 미소를 선택했어요. 그쵸. 웃는 모습 이쁘면은 다 이뻐 보이지. 설레이지. 저는 눈을 선택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눈에 되게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눈을 보고 저는 사람이 좀 뭐 선하다든지 뭐 좀 욕심이 많다든지 라는 게 어느 정도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파악하려는 건 아닌데 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눈을 골랐습니다. 나도 난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몸매 말하고 싶죠? 아니야. 나는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끼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시국인 만큼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눈이 들어오지. 그렇죠. 그치. 그리고 아까 효섭이가 말한 것처럼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냥 제 개인적인 뭐 통계학적이 아니라 그냥 직감으로 맞아요. 어느 정도는 좀 맞출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눈을. Which personality trait do you find most appealing?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 특징은? 어때? 뭐가 가장 중요해 여기서? 저는 진솔함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신뢰라는 게 어떤 관계에서든 거짓말에서부터 비롯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진솔함을 그렇습니다. 나랑 많이 비슷하다. 그래요? 보자마자 진솔함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효섭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뢰와 믿음에 있어서 그 진솔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진솔함. 이게 결국에는 이게 그거잖아. 그 내가 좋아하는 지금 이성상을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캐릭터가 아니라 너무하네. 이거 너무 많이 이렇게 날려드리는 것 같은데 나도 진솔함인 것 같아. 왜냐면 서로가 솔직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 라이어가 될 순 없으니까. Are you the type to confess or be confessed to? 나는 먼저 고백하는 편 아니면 받는 편. 저는 먼저 고백하는 편. 저도요. 먼저 고백하는 편. 그냥 막 계산하고 뭐하고 괜히 그런 거 안 좋아해서 감정이 있으면 그냥 바로 말하는 편이에요. 근데 나는 요즘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두려워. 왜죠? 이제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요 근래는 나 혼자 근래란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먼저 좀 선뜻 이렇게 뭔가 그런 말 하는 게 어렵더라고. 조심스러워졌군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지. 그래서 주로 고백을 받는 편. 네? 마지막에 공기가 두 개밖에 없어. 알죠. 뭘 안 했어요. 다음 질문을 갈게요. What is your idea of an ideal date? 이상적인 데이트 코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한 가지만 고르기가 힘드네. 이상적인 데이트 코스. 나는 달빛 공원 산책. 왜 그런 거 없지? 집에 있는 거. 아 집콕. 네 집콕. 집에서 막 집에만 있으면 힘들어.
달빛 공원 산책은요 밤에. 어, 밤에 산책하는 거고. 야심하게 그렇게. 야심 야심이란 말이 들어가기 이상하잖아. 아니 진짜 요즘에 날씨가 조금 많이 풀려가지고 산책하기 너무 좋아. 저는 영화관 데이트. 일단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 되게 어두운 공간에 어쨌든 간에 바로 옆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좀 이게 네? 그러면 우리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 이거. 저는 놀이동산. 왜냐면 아 진짜 연인하고 놀이동산 가서 놀아보고 싶어요. 아. 왜요? 웃음을 참으시죠? 어? 아니 난 해봤거든 어렸을 때. 아. 어. 정말 해보고 싶어요. 놀이동산. How romantic are you? 나의 로맨스 수치는? 수치는? 형은 약간 로맨틱 빼면 시체일 것 같아. 나? 아니야. 나는 되게 앞에서는 불친절하고 투덜투덜해도 뒤에서 챙겨주는 스타일이야. 아 그럼 2번이겠네. 어, 티내진 않지만 은근히 로맨틱함. 근데 이런 걸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웃긴데? 왜 웃겨요? 어. 너도 해야 돼. 약간 이거요. 저는 로맨스란 벽을 쌓았습니다. 아닙니다. 오 로맨스 빼면 시체일 것 같은데. 저요? 어. 아니요. 근데 지금 로맨스가 없어서 벽을 아 지금 짓고 말고가 필요가 없어요. 잠깐만 이거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어? 이상하잖아. 아니라고. 저는 그러면 하나 남은 로맨틱 빼면 시체하겠습니다. 오. 오. 그런 남자. 예하. 이유는? 뭐 이유는 뭐 로맨틱하니까 그런 거겠죠. 뭐. 그렇죠. 제 입으로 잘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데. 근데 평소에도 되게 오빠 보고 싶어. 네 앞에 와 있어. 나 이런 느낌이야? 아 형이 한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형이 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요즘에 SNS에 굉장히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아. Does love mean to you? 아 나에게 사랑이란. 난 정했어. 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애정이야. 형 사랑을 주는데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 나는 좀 그런 거 같아. 너랑 시향이 형은 같은 게 나왔어요. 의사 요한에 차 요한 씨가 나왔네요. 지성 선배지. 지성 선배님. 그 이상으로 바라보이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좀 느끼한 그런 표현들 할 때가 있는데 파트너가 그걸 좋아하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저희는 말보다는 액션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편이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인정하기 싫은 만큼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 너무 정확한. 뭐예요? 지금 너가 해석한 게. 아 그래요? 내가 어떤지를 나타내주고 있어. 아,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다섯 글자로 저희 드라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원샷이요? 비키 팬 꼭 봐. 오. 오. 좋은데? 장난이지. 홍청기 꼭 봐. 오. 곧 만나요 들. 탈락!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게임들과 해서 비키팬 분들과 이렇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 퀴즈도 재밌었고 그림도 솔직히 형이 이렇게까지 못 그리는 건 처음 알았고 네 아무튼 네.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드라마 홍청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